안녕하십니까? 날씨운 민미경입니다. 오늘 동해안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고, 그 밖에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. 밤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남부와 일부 남부 지방에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도 동풍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9월 첫날인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.7도, 정읍은 31.5도까지 오르면서 더웠습니다. 반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대관령은 19.1도를 기록했습니다. 내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. 한낮에는 서울이 26도, 전주는 28도, 광주는 27도, 강릉은 25도, 대구 26도, 부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. 비가 내리면서 한낮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. 기온 정보였습니다.